60년 전 군에서 다쳤는데도 군 병원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. 권익위에 따르면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A씨는 2017년부터 총 5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군병원 치료 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. 권익위는 당시 A씨의 업무와 동료 병사들의 진술,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의 A씨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.